이제 오늘 살펴볼 대목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구조 속의 위치를 좀 이해하시고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1장서부터 5장까지를 마무리하는 한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 무슨 노래였죠? 옳지,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아유, 그것만 기억해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노래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어요. 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듣고 보니까 누구 노래예요? 나에 대한 노래예요. 이 나에 대한 노래가 무슨 노래로 결론이 났죠? 새 노래.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심 주제는 뭐예요? 좋은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포도가 맺었나요? 예, 들포도. 쉬고 쓰고 입에 넣자마자 뱉을 수밖에 없는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에 대한 아주 격렬한 주인의 마음이 담아진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 노래였더라고요. 우리의 노래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6장은 조금 맥락상 그 연결고리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장서부터는 그 격분한 주인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흩어버리고 어떻게 새로운 경영회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잇는 연결고리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후배 목사 한 분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쌍둥이가 있었는데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아토피 피부병에 걸린 겁니다. 어린애가. 그러니까 애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몸을 피가 철철 나도록 긁고 하니까 울고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은 또 엄마가 돌봐야 되고 아빠는 공부를 하는 시기인데 밤새 한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안고 달래는 겁니다. 컴컴한 거실에 빙빙 돌면서 애가 잠이 들도록. 근데 잠이 들 수가 없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정말 그 아이를 돌보는 거, 유학 중에 그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는 거는 견디겠는데 아버지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이 아이에게 너는 언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때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자, 그것도 절망이죠. 근데 더 진짜 절망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을 때. 그렇죠?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을 때만큼 무서운 절망은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잘못된 희망에.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의 세상이나 기성세대의 세상을 보면 본질이 똑같아요. 잘못된 희망에 매달려서 그것이 마치 성취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10대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1, 2점 떨어져가지고 옥상에서 몸을 날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헛된 세상이 던지는 먹잇감에 잘못된 희망을 걸고 청춘을 값싸게 낭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아리고 아파요. 자, 그런데 오늘 6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그림을 쭉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림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 가지 그림을 설명할 텐데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설명이 되겠죠. 첫 번째 그림은 위로부터의 그림을 봐요. 위로부터. 두 번째 그림은 그 위로부터의 어떤 그림을 보자 땅 아래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대로 된 실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시선으로 새로운 그림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아요? 설교를 좀 들으시려면 그래도 표정에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자가 좀 흠이 많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연결해서 설명이 던져질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그림을 보게 돼요? 위로부터의 그림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그제서야 땅 아래 그림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그림으로 눈이 열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이 좀 나누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절을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전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말하자면 무슨 그 글을 쓰다가 어느 사이트를 링크 시켜놓은 느낌이 들어요. 딱 느낌이. 그래서 그 링크를 딸깍 클릭해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가 왜 이 그림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 거기 쫙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딸깍해서 그 백그라운드로 좀 한번 들어가 봐야 이 이사야가 보게 될 세 가지 그림에 대한 시각이 균형을 잡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을 좀 띄워주세요. 자, 우시야 왕에 대한 소개예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16살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기록들은 뭐 우리 한국 역사나 또 고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섭정의 형태로 나라가 경영이 되죠. 근데 그 섭정이 대체적으로 악한 도구로 소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16살에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리죠? 52년. 어마어마한 장기간의 집권을 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이 된 거죠. 우리 대통령 중에 제일 통치를 오래 한 분이 누굽니까? 예? 강감찬 장군? 내 가는 기가 모아가지고 잘 못 들었어. 누구라고요? 아, 박정희 대통령.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몇 년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지 마시고 연도를 정확하게 있죠. 몇 년 했죠? 18년. 18년. 제가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아냐 하면 그 YS 정부 때 청와대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그 여사분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혼잣말로 그러세요. 아우, 이 지옥 같은 데서 어떻게 19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손여사님이 18년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이 참 쉽지 않아요. 아, 그래서 아, 박 대통령이 이곳에서 그렇게 계셨구나. 참 요즘 5년 동안 단임제면 그 비해서 굉장히 오래 하신 거죠. 예. 그때 그 부하의 총탄에 갑자기 18년의 권력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온 나라가 끝나는 줄 알았죠. 예. 바로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난리가 날 줄 알았죠. 그때 그 백성들의 그 정서는 장례 행렬이 나가는 날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웬만한 아낙네들은 다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와서 소복 입고 하얀 옷 입고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18년 권좌가 무너지는 날. 그때는 정서가 그게 이해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흉흉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나라의 사태가 12.12 사태입니다. 그건 군사 반란이죠. 그건 나라가 진짜 휘청휘청했죠. 아, 52년 권좌가 무너졌으니 얼마나 혼돈에 주저앉았겠습니까, 나라가. 성경을 잘 보세요.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52년을 통치하는 초창기에는 이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가 통치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말씀에 기초했고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모든 사안과 건건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제 국방력의 그 위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가드 성벽과 아브넬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적들을 물리쳐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나갔고 또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건물들을 그때 지었어요. 다음 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떠가사? 근데 그게 어떤 총칼의 위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시아라는 왕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에 나라의 위력이 얼마나 융성했던 시대인지 다른 옆에 나라들이 조공을 다 바치던 때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그 명성이 쫙 퍼진 겁니다. 아, 거기 건드리면 안 돼. 거기 건드리면 안 돼. 다음 절 볼까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우고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농사도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했어요. 농사를 또 이분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다는 말은 사실 그 정책에 백성들의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겠죠. 다음 볼까요?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러니까 군대도 엄격하고 질서 있고 훈련이 잘 돼서 일당백의 실력들을 갖고 있었던 국방력에도 뭐 부족함이 없던 시대예요.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다음 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그러니까 첨단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 내는 겁니다. 뭐 K9이라든지 이런 자주포, 요즘 뭐 K국방 뭐 세계적으로 장난 아니잖아요.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 기이한 도우심은 누구의 도우심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농사, 경제, 목축, 국방, 건설, 뭐 어느 영역 하나 불균형스러운 나라의 발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융성해가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랐던 왕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떡하여?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베기도록 얘기하고 또 강조하는 초점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람이 절대화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년되면 빨리 물러나야 되고, 예? 아쉬워할 게 없어요. 아유, 저분 불러나면 교회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 교회가 그 사람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걸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런 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반칙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하는 사람 많죠. 그 성도들 그 고달픈 생활에 대해서나 설교하지 뭐 네가 한국교회를 책임진 것도 아닌데 뭐 그딴 얘기를 주일날 시간 낭비해가면서 하냐. 오늘만 할 거예요. 오늘만. 모르죠. 뭐 또 다음에.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자, 그런데 자꾸 하신 오카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수시로 후배들에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교회에 책임을 맡은 사람은 세 가지를 평소에 연습해야 된다. 사라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기억하세요? 예? 이 헨리 나웨인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사라지는 연습, 작아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한국교회는 아주 스트롱한 리더십을 목사가 가져야 된다고 교회 본질에 벗어나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사람의 영향력만 이상하게 괴물로 만들어져서 강화될 뿐이에요. 이건 52년 정치를 잘하다가 끝 무렵에 자기가 점점점 망조가 들려서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타락이 이루어지는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하부잡이라 그러죠. 이것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 모든 일에 자기 이름이 얹어져 있어야 되고 자기가 관여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하부잡이들 이게 꼭 생긴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향단에 분향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법궤를 운반하다가 법궤가 기우뚱하니까 누가 손을 댔죠? 웃사가 손을 댔어요. 그거 손대면 안 되죠. 웃사가 손을 댔어요. 이상하게 웃시아하고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비슷해요. 그 웃사가 손댄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웃사가 손댔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근데 웃사가 죽은 것에 놀라지들 말고 내가 안 죽은 것에 놀라야 돼요. 왜? 우리는 교묘하게 그 짓을 하거든요. 항상 교묘하게 그 죄에 빠져요. 항상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수동태지 능동태가 아니에요. 웃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본능이 내 안에 천착되고 훈련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오랫동안 가치관이 녹아지고 쌓여져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 거예요. 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다는 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플로팅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인들은 순종해야 될 따름이지 그게 왜 세상적인 용어인 리더십이라는 말이 예수님 외에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리더십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는 리더십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향단에 분향하려 지가 들어갑니다. 이때 목숨 건 무리들이 생깁니다.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다음 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한 거죠. 52년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 앞에
제사장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이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가셔요. 나가시라고. 와, 적어도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는 이런 푸르른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푸르른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교회는 시대적 선지자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절을 보십시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제사장의 간섭에 화를 냈어요. 결국은 여기서 발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무서운 태도가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이 화는 본질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재가 가해지니까 안 되니까 분노를 터뜨리자 성경을 잘 보세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형벌이죠. 나병이 발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성전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자기 궁궐에도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별궁에서 격리가 되죠.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다음 절.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거긴 거룩한 곳이니까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바로 이 왕이 죽던 해예요. 자, 이런 절대 권력자가 이런 흉한 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별궁에 격리되어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으니 궁궐 안팎으로 얼마나 무섭고 음흉한 소문들이 뒤숭숭했겠어요. 18년의 권좌가 무너질 때에도 정말 지금 여러분들 그때 그 기사를 찾아보면 나라가 그냥 엎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청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조금은 알죠. 자, 그런데 유다도 왜 안 그랬겠어요?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곧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이 나라를 먹으러 들어올 것이다. 그동안 조공 바쳤던 여러 주변의 암몬인이 이런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끝났다. 입을 가진 자마다 흉흉한 소문을 쏟아냈어요. 코로나가 탁 터질 때 젊은 후배들이 찾아와서 비슷한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몇만 교회가 줄었어요. 성도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제가 그 후배들에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등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허약하게 문을 닫고 무너지리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계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더없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이 다 어디로 날아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회입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과잉이 돼 있었고 과열돼 있었고 과장돼 있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품이라고 하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본질에 천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말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제서야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가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제서야 그렇게 분주히 돌아다니던 교회 리더십들이 목양실에 콕 베개 앉아서 본질적 질문과 본질적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교역자들도 사디를 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주님, 참된 예배는 뭡니까? 참된 교회는 뭐죠? 이 질문을 그제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본질적인 질문을 그제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기회예요? 거품을 빼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라고 봤어요? 아닙니다. 이때 모두가 입달린 자마다 그렇게 흉한 소문에 쓸려다닐 때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앉아요. 봅시다.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위로 하늘 보좌의 그림을 주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좌가 나와요. 이 보좌는 절대 권력이 무너지던 그 해의 그 정점을 찍었던 보좌와 극명한 대조를 의도적으로 이루는 보좌입니다.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정점이에요. 그 나라라는 공동체의 정점의 위치가 보좌입니다. 거기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땅의 보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과 혼돈의 시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이 땅의 보좌보다 더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를 보게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장의 그림과 너무나 일치하는 그림이에요. 최고의 절대국가 로마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쥐락펴락하던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란과 정치적인 억압 속에 핍절해 있을 때 그나마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유배된 밧모섬에서 하늘의 그림을 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가 들렸는데 거기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열두 장로가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은 서로 창화하며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24장로들은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에 던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었고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하고 그 보좌로 모든 전기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대 권력국가였던 로마 제국하에 그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은 흉흉한
절망과 한숨의 소리로 가득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세상의 경영의 힘은 이 땅의 무슨 경제의 지표에 따라서 국방의 허약과 강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이 나온다.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 가득이라는 말이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가득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공간입니까? 예배자들의 공간이에요. 여기에 가슴 뛰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막 이 대목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저 혼자 뛰었지만 목양실에 혼자 있었으니까 아, 이게 주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성전은 뭐 하는 공간입니까? 예배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이런저런 사정과 사연이 많아도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세상에 뻗쳐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우시아가 마주했던 시대와 방불하게 절망스럽고 해답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캄캄할지라도 위로부터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그 보좌에 앉으신 옷자락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덮으시고 예배자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충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잘 보세요. 세 번 등장을 하는데 1절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충만이라는 단어 어휘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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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어디에 충만합니까? 온 땅에 충만해요. 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에 계세요. 그런데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영광이 충만한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말은 이 영광이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열방과 이방 땅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현재 이사야가 보고 있는 그림이면서 향후 펼쳐질 하나님의 경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부닥치는 그 공고한 현실을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때마다 제가 창문으로 하늘을 보니까 오늘 하늘이 정말 시퍼레요 시퍼레요. 바람은 살랑거리는데 하늘이 어찌 저리 깨끗하고 높고 맑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물리적인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보좌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경영하실 겁니다.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3일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3일의 형제자매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